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요, 시민들에게 있어서 유식해 보이는 말로 가장 큰 경제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픕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요, 제가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 4, 5개월 동안요, 이메일을 1,000통, 문자를 1,000건, 그리고 전화를 1,000번쯤 한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추억이지만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추억입니다. 잘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 뭐 그것 때문에요, 밤낮이 싹가시는 첫 번째 집 사기였던 것 같습니다. 집 사기 전에 제가 인터넷 서치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글과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좁게는 뉴저지에서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겪은 경험을 좀 쉐어하고자 합니다. 사는 지역과 개인 사정에 따라 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기본적인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서론으로 집을 살때 가지면 좋은 세 가지 마음 자세와요, 그리고 집을 사는 전 과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전 과정을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마음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말자입니다. 사기를 당할까, 뭐 덤탱이를 쓸지 않을까, 물론요 잘 되진 않겠지만 앞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걱정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면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요, 크게 사기를 당하거나 덤탱이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리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변호사가 있거든요. 변호사가 개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주택 관련법들이,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일단 편하게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하게 서두르지 말고 가자 있는 것이죠. 네.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집을 급하게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될수 있는 한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급하게 가다 보면요, 놓치고 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지, 그런 것은 좋은 태도가 못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인스펙션 후에 집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 갖다가 미리미리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정확하게 매듭을 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뭐또 빨리 일단 통과하고 나중에 또 어떻게 뭐 네고를 하면 되겠지 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디더라도 원 바이 원, 그리고 하나씩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요,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컨펌을 하자 합니다. 뭐 둘째가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요, 네, 기본적으로 리얼티에게 의존하고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전반적인 흐름과 과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리얼터는요, 기본적으로 매매가 빨리 최대한 성사가 되어서 본인의 커미션을 받는 것이 아주 기본이잖아요. 뭐그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돈을 버는 사람으로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고 확인하고 묻고 컨펌하고 그런 걸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리얼터도 뭐 사람이고 변호사도 사람이니까요, 어떤 때는 까먹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것은 결국 책임이니까 하나하나 컨펌하고 묻고 공부해서 이해해서, 때때로는 또 푸시도 하고요, 시간을 지체된 푸시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발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대한 공부하고 또 컨펌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의 자신을 입증하고요, 이제
집을 사기 위한 기본 과정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네. 일반적인 정보는 인터넷에 많으니까요. 간단히 터치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고 헷갈리는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뭐 전체 과정을 한번 개괄해 보고요. 다음 편부터는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 사는 과정은요, 대략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다음 첫 단계는 뭐냐면 집 사기 전 준비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을 사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산 후에 뭐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 그럴까? 집을 산 후에 단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럼 먼저 집 사기 전 준비 단계를 살펴볼 텐데요. 한 여섯 가지 정도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이 렌트로 살 때와 집을 사서 사는 것을 비교 검토하시고요. 본인이 집을 사야 하는 이유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버짓.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짜리 집을, 얼마나 돈을,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론을 할 건지, 이런 기본적인 버짓, 예산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둘째는요,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어떤 집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가 콘도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요, 뭐 싱글하우스, 단독주택이죠. 싱글하우스 아니면 타운하우스겠죠. 뭐 한국 타운하우스, 한국말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연립주택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타운하우스겠죠. 둘 중에 하나겠는데 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조건에 맞는 집을 미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집을 살 생각이라면 미리 크레딧을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크레딧이 좀 낮으면요, 몰기지 이자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때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에 크레딧을 올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크레딧을 조회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어떤 크레딧이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서 내 크레딧에 문제가 있는지, 내 크레딧에 잘못된 정보를 위해서 내 크레딧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있다면 그것을 픽스하는 그런 일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생각할 건 뭐냐 그러면 두세 달 전에 다운페이할 돈과 은행 잔고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두세 달 전에 다운페이와 그럼 은행 잔고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에 그 돈의 출처를 갖다가 증명해야 된다는, 뭐, 등등, 귀찮은 일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생각이 있으면 적어도 두달 전에 다운페이할 돈을 한 통장 안에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는요, 미리 프리 어프로블 레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프리 어프로블 레터. 그러니까 이게 몰기지죠. 몰기지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프리 어프로블 레터라고 할까요? 그런 걸 미리 이렇게 받아두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은행을 상대로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 자신이 어느 정도의 론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받게 되면 집을 보다가 이제 오퍼를 넣을 때요, 본인의 buying power,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정도 론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준비된 사람이야라고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집을 사기 전에 준비 단계로서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갖다가 몰기지죠. 이것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미리 집을 살 지역을 미리 결정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 지역을 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해서 미리 살 지역을 결정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게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이들 때 문제가 우선을 할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문제,
어떤 사람들은 학군, 뭐 어떤 사람들은 집 가격에 또 민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위치, 집이 어디에 있느냐, 뭐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을 미리 결정을 하는 게 좋은 것이죠. 또꼭한 곳만은 아니고요. 몇곳 정도는 적어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그 집을 알아볼 수 있는 지역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벌써 조금 지치시나요? 아직 본론도 시작 안 했습니다. 네, 집 사는 건 장난 아닙니다. 이제 집을 사는 단계를 본격적으로 집을 사는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편에서 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